안녕하세요, 엑시스 마이콜입니다. 짐 레이너를 구하는 미션입니다. 모로스라는 감옥선으로 가서 그곳에서 짐 레이너를 구출을 합시다. 출발. 진입했다. 당신의 신호가 잘 잡혀 중요한 전술 정보가 있을 때마다 전달해주겠소. 조심하시오, 캐리가. 레이너 사령관에게 접근 못하도록 아버지께서 이미 만반의 대비를 갖춰놓으셨을 거요. 나에 대한 대비는 못했을 거야. 맹스크가 더럽게 비열합니다. 자, 시작되면 어디로 이동하면 되시냐? 이쪽으로 이동하세요. 그러면 나옵니다. 뭐가 우리 편이 이 나오면 강화 바로 그리고 바로 정리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 첫 번째 나와 있는 애들을 정리할 수가 있는데, 아, 두 번째로 가는데 이가 없으니 어떡하지 생각하지 마세요. 달려. 그래서 더블유를 한번 빡 끼워주시면 또 줍니다. 돌아서간다. 한번 주면 정이 떨어지니 두 번 주는 착한 우리 적들. 그리고 나면은 자 세 번째 병력은 일 한번 빡 쏘고 그냥 돌진. 가서 싸우시면 돼요. 뒤에 있는 거 띄우시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병력을 다들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병력까지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네 번째, 네 번째도 별 생각 없이 가셔도 됩니다. 출발! 그냥 띄우세요! 빡! 강화할 필요가 없어. 왜? 죽으면 노줍니다. 헤드샷! 뭐지? 여기서 나오고요. 그러면서 저기 나옵니다. 이걸 강화하세요. 강화하시고 띄우시고 이쪽에 있는 애들을 한 번에 정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전진, 전진. 전진하면 이쪽에는 애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여기도 아무 생각 없이 가도 되겠습니다. 또 줍니다! 뒤에 가서 헤드샷. 이렇게 정리를 여기까지는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면은 다시 전진. 쭉쭉쭉쭉쭉. 가시면 이쪽에 많은 걸 기다리고 있죠. 강화, 공격, 헤드샷. 이놈한테. 그리고 애들은 불 돌면 띄워주시면 좋은데, 불 안 돌면 상관없고 그냥 하나씩 하나씩 그냥 깨버리세요. 여기까지 계시면은 여기서 이제 캐리건이 없는 잠깐의 전투가 있습니다. 자, 캐리건. 캐리건. 놈들이 주 차단벽을 봉쇄했어. 그래. 벽을 뚫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렇소. 자, 얼마 남지 않았다고요. 적은은 넉넉합니다. 이걸 처리하는 동안 날 지켜다오. 차가라. 이병 자, 가, 봐. 알겠습니다. 여왕님의 부름에 답합니다. 자, 그리고 나면 어디서부터 나오나? 여기서부터 나옵니다. 1번은 여기에요. 강화 없죠? 그냥 싸우세요. 상관이 없어요. 1번은 그냥 이런 식으로 싸우시면 되고요. 2번은 어디냐? 좌측 3단 11시 방향으로 이거 잡고 나서 바로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동하면서 여기 나와있는 변형태를 앞쪽으로 살짝 당기시고요. 이쯤에서 싸우세요. 왜? 좁은 입구에서 나오는 걸 둘러싼 채로 패 죽이는 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를 싸우시면 되고, 세 번째는 어디서 나오냐? 오른쪽 아래쪽에서 나옵니다. 다시 또 싸우면 되는데 이거 싸우면서 병력 죽어요! 또 죽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싸우시면 됩니다. 요래요래요래요래요래 되시면은 다음에 언제 나오냐? 안 열린 문이 하나밖에 남지 않았어. 좌측으로 가면 이쪽에서 나올 건데 여기서는 토르가 나옵니다. 그래서 잠깐 기다렸다가 공격! 이렇게 되면은 앞쪽에 있는 거 쌌다 이런 식으로 둘러싼 채로 싸먹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토르 정리하면서 게임 끝! 그러고 나면 벽이 타오릅니다. 불꽃 남자 캐리거. 그리고 나서 공업 빡! 하고 나서 나와있는 병력을 다 정리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좌회전. 자, 태여사님이 좌회전을 하시면 이쪽에 기다리고 있는 유령이 있어요. 이건 다 띄워버리시면 됩니다. 띄워버리시고 정리를 하시고 나와있는 병력 부숴먹으면은 레벨업! 할 수 있다면 그걸 가져오십시오. 자, 그리고 나서 쭉 가시면 됩니다. 저거 굳이 무슨 필요도 없어요. 자, 앞쪽을 막고 있는데 강화. 이렇게 나서 조심해야 될게 양쪽으로 안 흩어지게 병력을 이거 깨고 나서 위로 가세요. 모든 병력을 위로 갔을 때 컨트롤 약간 해주시면 됩니다. 요래요래 아래쪽에서 이렇게 하나씩 달라붙을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되면 양쪽을 다 싸워야 돼서 이게 조금 짜증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냥 아래쪽까지 정리를 해버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 자, 캐리건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차례대로 가시면 됩니다.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시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하시고 왼쪽으로 갑니다. 오른쪽을 먼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가면 되고요. 오른쪽을 먼저 왼쪽을 먼저 하면 오른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근데 오른쪽을 먼저 했으니까 왼쪽을 이거랑 먹으시고 나서 왼쪽으로 가면 된다. 노래. 자, 그리고 나서
하나 더 먹으시고 잠깐 대기. 바이로파지가 빡 펼쳐지고 바이로파지에서 이런 식으로 가면 좋다니 살살살살살 나오고 있다. 잠깐 기다리세요. 바이로파지 완성되고 나서 뒤에 것부터 당연해야지. 근데 니들 어디 가니? What the fuck? 하지만 상관없어요. 군단은 강력합니다. 앞쪽 가서 벙커에다가 헤드샷 한번 날리시고 그리고 나서 안쪽으로 계속 안쪽으로 하시다가 한 번은 뛰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벙커 헤드샷. 그리고 나면 안쪽으로는 밀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안쪽으로 밀고 들어갈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슴빵 때리시면 되고요. 여기서 병력이 죽었다고요? 우리는 절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저기의 사람들은 아주 착하기 때문에 병력 죽어요. 앞쪽으로 밀고 들어갔던 병력 나옵니다. 여기서 아들끼리 그냥 싸우라 그러시고 뒤쪽에 있는 병력 들고 앞쪽 그냥 좀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에그 샷빵 그리고 앞쪽으로 계속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면은 하늘에서 죽음이 걸리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냥 싸우시면 앞쪽에 있는 것도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면 병력들이 상당히 많이 살아남아요. 앞쪽으로 가면 여기서 스토리가 또 진행이 됩니다. 가라. 정복은 이럴 수는 없어. 연결 장치를 파괴해라. 그래. 죄수 수용 칼을 버린다. 여기서 사람들의 착각. 토르를 빨리 잡아야지 될 것 같구나. 이게 바로 착각입니다. 죄수를 버리고 간다. 죄수들을 버리고 간다. 버려봐. 자 우리는 요래 모여서 공업 빡 하고 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 헤드샷 이거는 띄워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위쪽에 있는 거 정리하시고 앞쪽에 있는 것들이 일단은 다 정리하세요. 많이 손상됐어. 개소리 하지마. 이렇게 하면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위에 있는 것도 미사일부터 한번 박살내주시고요. 혼자 있는 거 헤드샷. 이렇게 되면 스토리가 다시 진행돼서 우리는 아래로 내려갑니다. 캐리가 네가 이곳을 찾아올 정도로 멍청한 줄은 몰랐다. 이제 거기 있는 용감한 사람들이 네 덕분에 모두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지금 뭐라는 거야? 뭐라는 거야? 저들은 모두 영웅이다. 이놈을 없애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돼 있지. 짐 슬레이너와 함께 타버려라. 캐리건, 함교측이 지금 막 폭발했어. 모르스가 산산조각 나고 있어. 이게 바로 강제 캐리. 짐을 구하시오. 너 시간이 없어. 참 못됐어. 그리고 살아남은 병력만큼 내려옵니다. 여기는 바로 리필을 해주진 않아요. 하지만 우린 상관이 없어요. 왜 우리 적은 전사들은 강력하니까. 공업 고! 그리고 나서 뒤에 있는 거 두 개를 한 번에 끼워주시고요. 앞쪽으로 가서 헤드샷. 그리고 나서 끝나는 거 또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앞쪽에 있는 거 처음부터 다 정리가 되고 바로 좌회전. 자 좌회전에서 앞쪽으로 쭉 가시면은 이거 있는데 요거 한 대씩 툭툭툭툭 때리면 앞쪽으로 가서 한 대를 합니다. 근데 겁낼 필요가 없어요. 공업 가면은 또 뭘 하냐? 리필! 이병창 가라! 병장님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병력이 나옵니다. 두 번째 병력에서 나오는 걸 이걸 받으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그냥 어택으로 따다다다다다다다 깨시고요. 그리고 나서 문 깨지면은 그냥 무빙으로 잠깐 이동을 하시면 됩니다. 딴거 하지 마시고 깨고 나서 천천히 이동하세요. 네. 어서! 자 그리고 언제 들어가야 되냐? 구명정이 어디 있겠어요? 끝나고 나면 이상한 놈들이 나옵니다. 그냥 죽을 수 없지. 이때 들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헤드샷으로는 뒤쪽에 있는 공성전차 맨 뒤에 있는 거 요거를 다 때려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나와있는 병력으로 그냥 어택당 안으로 들어가면은 나와있는 거 다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당연히 앞쪽으로 가면은 요쪽에서 뭐가 나오냐? 하늘에서 죽음이! 나오면은 공업 빵! 뒤에 한번 띄워주고 앞쪽으로 가서 그냥 앞쪽으로 계속 어택당! 이쪽에 또 기다리고 있는 병력이 있어요. 여기까지 다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뒤에 있는 불꽃 헤드샷. 자 여기까지 정리가 됐죠? 이동! 자 그러고 하다가 저거 따라가면 안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되냐? 우린 여기로 가야 돼요. 왜? 여기 우리가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헤드샷 안쪽으로 와서 공업 빵! 공업 올라가는 이쪽에 있는 애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녕 자이로 드롭은 처음이지? 올려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얘들은 달쪽하고 캐리건만 올라가서 이거 먹고 아래로 내려가면 됩니다. 근데 캐리건이 지금 디게 돌진 기술을 제가 하나도 안 넣어놨기 때문에 느려요. 근데 상관없어요. 왜? 양반같이 걸어라. 알겠습니다. 천천히 느리맵이야. 고맙습니다 캐리건. 고맙지? 그리고 나서 왼쪽으로 다시 내려가서 뭐라 하면 되냐? 공업 빡! 하고 나서 싸워버리면 보내주냐? 이병창! 가라! 병장님을 돕기 위해 왔습니다. 자, 가라가 또 보내줍니다. 그리고 나서 보시면은 저희가 이 스킬을 썼기 때문에 아니
길이 없으니까 어떻게 된 거 아닙니까? 바로 들어갈 수는 없어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상관없습니다. 그냥 들어가세요. 그냥 들어가도 됩니다. 추가 병력 도착료 뒤에 있는 거 헤드샷 마다가 차면 싸우면 되는데 일단 와우는 병력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냥 앞쪽으로 밀고 들어가면 그냥 다 깰 수가 있습니다. 헤드샷 스피드 안 해도 돼요. 헤드샷이 아프다. 빵! 빵! 대리병 진짜 짱짱맨. 이렇게 되면 함선 파괴까지 1분 14초가 남은 채로 완료가 됩니다. 자가라, 거대 괴수로 이쪽 구역을 안정시켜! 안정시켜! 네. 이병 자가라! 잘했지 말입니다. 기다려 GM, 거의 다 왔어. 구해야만 했어. 무슨 짓을 한 거야? 방법이 없었어. 그럼 피닉스는 당신 역사란 수백만 명은 당신 칼날 여왕을 죽이겠다고 했지. 날 믿어준 사람은 당신밖에 없었어. 아직도 날 믿어. 사랑해지. 그것만은 잊지 마. 우린 끝났어. 자, 이렇게 되면서 구하긴 했습니다.